자, 여기가 비지터 센터인데 정확한 공원 명칭이 자, 케이프 브레튼 하일랜드스 내셔널 파크입니다. 아래는 불어로 써 있습니다. 읽으실 줄 아시는 분 읽으시면 되고. 여기 파크가 다른 파크의 내셔널 파크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와 있고요. 자, 좀 유명한 게뭐 스카이라인 트레일이라는데, 7.5km 리턴, 7.5km 리턴이면 갈 만하네요. 루프가 9.2km. 어디가 있냐? 스카이라인 7번. 7번 여긴. 저희들은 지금 여기를 갈 예정입니다. 이제 다 돌아서 거의 나가는 무렵인데, 7번이고. 한 8km 된다, 8km. 스카이라인이. 이 루프를 돌면은. 한 바퀴 도는 거야, 도는 거야. 8km만 3시간, 언덕이면 한 4시간. 아, 그럼 좀 바쁘겠다. 자, 여기 보면은 무슨 P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자, 어덜트. 하루 9.00불 시즌할 이 공원만 시즌할로 올라오면 43.5불 뭔가 복잡해요. 아, 이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온 루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멍팅이라는 데고 여기가 펀디 내셔널 파크예요. 저희들의 멍트에서 펀디 내셔널 파크 왔다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뭡니다 노바스코샤 여기서 자고 이게 유료도로예요. 여기서 여기가 유료라 저희들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헬리팩스에서 하룻밤 보내고 자 여기 쭉 가서 여기 페기스 코브 보고 나가서 여기 보면은 루넨버그에 지니 하는 캠핑장이 있어요. 한 이쯤 되는데 지니 하는 캠핑장에서 하루 자고 자기 전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캐짐쿠직 내셔널 파크 그리고 나와서 여기 아까 루넨버그거든요. 여기서 자고 쫙 그냥 하루 만에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 포트레스 루이즈버그 여기 구경하고 여기 시드니에서 하루 자고 날 비가 와서 좀 여기서 하루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스신 하루 자고 현재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페리 타고 올라가서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한번 쫙 둘러보고 아까 여기 대충 이금방 같아요. 스카이라인 트레일 한 8km 루프 그거 탄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한 2, 3일 동안 샤워를 못 해가지고 내가 그때 샤워할 때 있는 데서 자고 그러고 PEI로 다음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PEI는 이게 페리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컨페더레이션 브릿지로 들어가는 방법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월 18일까지 배 정비한다고 뭐 엔진 수리한다고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벡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가 쭉 튀어나온 반도인데 아주 경치가 굉장해요. 좌우로. 자, 일단 이쪽 방향은 왼쪽이고요.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게 아마 클럽하우스 같은데 뒤에가 바로 골프장이에요. 아, 골프장 관리 잘돼 있더라고요. 깨끗하니. 이쪽은 이렇고요. 반대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차가 계속 들어가는 게 제일 또 따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라찌들인데, 라찌들도 굉장히 이쁘게 있어요. 절벽 위에 말 그대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쁜 드라이브 코스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자, 저쪽은 지금 락지거든요.
좀 이따 저희들도 계속 저 끝까지 아마 가는 데까지 들어가 볼 건데, 자, 저희들은 지금 저 언덕을 넘어왔어요. 지금 저쪽 이 뒤로도 골프장 있던데 안 보이네요. 우리 아주머니 또 카톡, 카카오 스토리 올릴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쭉 찍어 보겠습니다. 야, 여기 이 공원은 진짜 꼭 와봐야 될 공원이에요. 솔직히 내가 뭐안 좋은 공원은 추천 안 한다고 딱 얘기해 버리는데, 여기는 진짜로 좀 이거는 좀 허름하네요. 앞에 막아놓고 아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차들이 많은 게 여기가 아주 여기 갔다 오네. 아니 뭐 저희들도 여기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Need to tell you that the actual trail has changed a little bit. We've done some rerouting to make it more sustainable. So further up the path, there's an up-to-date map with the changes. They're not huge, but for example, there's a loop at the end here and some switchbacks like this. So if you want to take a picture, you can take a picture of that map over there.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아, 이 공원이 진짜 이뻐요. 한 시간 안 걸려. 우리 걸음으로. 여기 언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렇게 써 있거든요. 3.8km인가 그런데, 좀 걸음 빨리 하면은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동부 오시면은 진짜 이 공원은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지도도 보여드렸지만은, 자, 저희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 지도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등산 장비가 다 있는데, 신발, 스틱 다 있는데, 여기는 좀 간단한 코스라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갑니다. 저희들은 여기 전체 길이가 3.8km인데,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한 관계로 한 반만 갔다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며시 보이는 쪽이 남쪽이고요. 이 반도가 길게 쭉 뻗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곳, 저기가 트레일 끝이에요. 근데 저기까지 가기 힘들 것 같고, 이쪽이 남쪽 방향,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아까 남쪽 방향 오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이쪽 북쪽 방향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머니께서 스카이라인은 필수 코스라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무시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일정은 꼭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북쪽인데 여기서 돌아가자. 이제 더 가? 저희 아주머니께서 좀 더 간다고 오케이 하셨어요. 뭐 똑같이 보이네. 일로 해서 저기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둥그렇게 루프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 아래 초반은 일로 내려봐. 여기 내려가면 이게 루프 형식으로 돼 있어. 시시. Where are you from in China? Where? Where from China? You are from China or me? You? Yeah. I'm. What's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Yeah. Korea. Yeah. Where are you from in China? No, where are you from California? Ah, California. Yeah. Oh. You are local. Good place. Here? Yeah, I'm from Canada. From Canada. Yeah. I'm where are you? 아, 이 파도가 굉장합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워요. 이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안 가도 되는 내셔널파크, 미국의 쿠야오가, 캐나다 뉴브런즈윅의 펀디, 그걸 안 가도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와야 할 때예요. 자, 이런 경치에 이런 반도에서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저희 고향 해남에도 골프장 있습니다. 파인 비치, 오세아노 비치. 뭐 비치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도 없고. 자, 여기 여기가 골프장 클럽하우스인가요? 골프장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자,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북쪽 지금 이렇게 추운데 여기는 뭐 한 11월까지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캘거리 같은 경우 생스기빙 10월달 10월 한 15일경 생스기빙이면은 골프장들이 대부분 뭐 한 95% 문 닫는데 여기는 보니까 잔디 상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네요. 아, 저희들도 차만 좀 컸으면은 골프채 갖고 다닐 수 있었는데, 자, 여기 세이시드 4번 홀입니다. 2번 홀 파포. 2번 홀 파포 세 아저씨 칠만 날 것 같아요. 바다로 빵 치면은. 자, 여기도 17번 홀. 아, 저희 캘거리 근방에도 상당히 유명한 골프장이 있어요. 파나나스키스. 빵 치면 메아리가 울리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단지 산속에서 거의 좋은 골프장인데 적게 비싸요. 뭐 비싸봐야 지가 뭐 한 120불인데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들은 다시 카보 트레일로 나갑니다. 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레드헤드라는 데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냐? 아, 때 또 겁나 세져버렸네. 자,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파도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틀란틱 파도. 파도 색깔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감탄하실 거예요. 자, 파도 오면 파도 색깔 하면 나중에 와보세요. 파란의 비치 색깔. 자, 저기 하나 큰 놈 오고 있어요. 오이! Yes! 아, 이게 막 집채만한 파도들이 그냥 난리에요. 아, 파도들이 굉장해요. 오이 밀텅 오우 장관이에요, 장관. 아, 살면서 이렇게 큰 파도 본 적 없어요. 아, 우리 아줌마 방금 파도 보더니 뻑 갔어요. 예? 우리 아줌마 오늘 생일인지 모르고 왔는데 여기서 찍어서 어떻게 파도를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지. 파도를 찍으려면 여기서 찍어야지. 아, 됐어. 자, 자, 오, 야, 야, 제대로 찍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반드시 와야 할 곳이에요. 자, 파도 부서집니다. 펑! 아, 저희들이 오늘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캠프그라운드에서 하루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부서지는 포말입니다. 자, 옵니다. 레디! 오! 야, 저기 카메라는 안 잡혔을 건데, 야, 여기는 그린코브라는 곳이에요. 그린코브 보시면 그린코브 있고 코스탈 헤드랜드. 자, 여기는, 야, 여기 진짜 오늘 날씨가 지금 흐리거든요. 약간 안개도 끼려고 하고 지금 이슬비도 오고 지금 날씨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감동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띠면 뭐해? 동영상인데. 야, 가만히 있어요. 저 동영상 좀 찍고. 아, 이 파도 보세요, 파도. 오. 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거하고 카메라 보는 거하고 좀 틀려서 카메라가 늦어요, 제가 보는 거보다. 카메라가 짐벌이라 빨리 안 움직여요.